안녕하세요. 닥터토마토입니다. 자연주의적인 치료법으로 정신신경질환을 치료하는 닥터토마토. 오늘 칼럼 읽어주는 시간이에요. 오늘 읽어줄 칼럼의 리뷰해볼 칼럼의 제목은 이렇게 써져 있어요. 자폐증 아동은 왜 팔짝팔짝 뛸까? 이것도 신문에 이제 칼럼을 연재할 때 냈었고, 자폐 이겨낼 수 있어라는 책에 역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검색을 이렇게 자폐증 아동은 왜 팔짝팔짝 뛸까라는 제목으로 검색을 하시면 해당 칼럼을 보실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팔짝팔짝 뛰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팔짝팔짝 뛰기도 하고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높은 데 올라가기도 하고 막 이런데, 이런 게 사실 동일한 행동이거든요. 동일한 패턴이나 양상의 행동들이에요. 이런 행동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은데, 결론 먼저 얘기를 해드리면, 이것도 문제 행동이라고 생각해서 이걸 갖다 못하게 자꾸 제지를 하고 착석을 시켜야 되는 운동, 이걸 갖다가 안전한 곳에 있어야 된다는 운동을 하면서 계속 제지하는 거 위주로 가거든요, 부모님들이. 그런 게 아니라는, 이게 팔짝팔짝 뛰는 때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아이들이, 결론은 뭐냐면, 아이들이 이게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오히려 이 아이들을 갖다 자폐아동들이 치료할 때 팔짝팔짝 뛰고자 하는 아이들은 이런 행동이 저는 권장되어야 될 사항이지, 권장하고 이걸 계기 삼아서 아이하고 상호작용을 시도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칼럼을 갖다가 지금 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제가 차례대로 읽으면서 말씀드릴게요. 나는 왜 팔짝팔짝 뛸까? 이거 책 제목입니다. 일본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템플 그랜디는 어느 정도 유명해져 있는데, 일본에도 유사하게 유명한 자폐증 아동이 있어요. 13세 살 때 책을 썼어요.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면 무발화 자폐, 중증 자폐인데, 칼리같이 필담, 글을 써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책을 쓰면서 작가로 데뷔했죠. 이름이 히가시다 나오키라는 그 자폐증 아동이 쓴 책 제목이에요. 나는 왜 팔짝팔짝 뛸까? 이때 이 책에서 그대로 이 친구가, 나오키가 자기가 뛰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팔짝팔짝 뛸 때 저는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 같습니다. 하늘이 저를 꿀꺽 삼켜줬으면 하는 마음에 심장이 떨릴 정도죠. 제 몸은 위로 끌려가는 것 같습니다. 새가 되어 아주 멀리 날아가고 싶은 마음에 몸이 위로 끌려가는 기분이 드는 것이겠지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한 것 이상으로 엄청난 행복감과 엄청난 쾌감과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새가 돼서 날아다니는 듯한 아주 환상적인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나오키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국의 자폐아로 스코트라는 친구가 하고 인터뷰된 내용이 다큐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 친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 팔짝팔짝 뛰는 이유가 뭔데요? 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얘기해요. 신나요. 힘들 때도 있지만 마음이 편해져요. 행복해져요. 신나요. 기분이 일단 좋아진다는 거예요. 뛰면서 힘들 때도 있지만 대체로 이걸 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행복해져요. 이거 보세요. 이 공통적으로 지적을 하는 게 뭡니까? 팔짝팔짝 뛸 때 엄청난 행복감이 느껴지고 엄청난 쾌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즐거움이 느껴지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스코트 아버지 같은 경우는 뭘 하냐, 아이를 위해서 트램폴린을 집에서 설치해 줬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가 어떤 갈등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면 트램폴린으로 가서 팔딱팔딱 방방이죠, 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런 안 좋은 기분이나 이런 것을 해소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이건 감각 이상이에요. 감각 이상에서도 전정감각 이상이거든요. 이 정확하게 말하면 전정신경계. 전정신경계라는 건 이제 우리가 어지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어지러움을. 평형감각을 느끼는 거죠. 평형감각. 전정신경계가
제가 저번에 1년에 까치발할 때 이거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네요. 까치발을 하는 이유도 이 전정신경계 이상으로 인해서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유사한 상태를 만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롤러코스터를 갔다가 탔을 때의 어지러움을 극심하게 느끼는 사람은 이 평형감각을 느끼는 게 아주 센스티브한 거고, 응? 롤러코스터를 타도 무섭지도 않고 어지럽지도 않고 별로 괜찮은 사람은 이 전정신경계의 즉 평형감각을 느끼는 게 안정되거나 아주 둔하다라는 의미거든요. 응? 그래서 이 친구들이 뭐냐면 그 팔짝팔짝 뛸 때마다 실은 이 전정계의 자극이 가는 거예요. 자기 몸이 방방방방 움직이면서 공중에 올라갔다 떴다 하는 걸 전정신경계의 자극이 가는 거거든요. 이 전정신경계의 자극은 사실 물리적으로 누구나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림프액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정감각계에 고장이 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전정신경계가 뇌로 전정기관에서 만드는 정보가 뇌로 전달이 될때 전정기관에서 만들어진 정보를 전정신경외과 망상체로 이어지는 중추신경계 정보처리 이상으로 만들어진 현상이다. 그러니까 이 코스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뇌로 전달해질 때 정보 전달에서 이상이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예? 그러니까 가만히 서 있거나 걸어낼 때그 자체가 오히려 움직임이 없는 느낌으로, 응? 느껴지고 그것이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신체적으로. 근데 몸을 막 흔들어주고 움직여줘 버리면 그 자체가 그제서야 전정기가 이렇게 자극을 받는 그 자체가 뇌로 전달이 되면서 신체의 움직임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바디, 몸에 대한 인식으로 늘려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정확히 말하면 전정신경계 이상이 아니라 전정감각의 자극을 뇌로 전달하는 중추신경계에서 정보처리성의 오류예요, 이게. 오류라고. 이게 가장 극적으로 제가 사례를 든게 이거거든요. 나는 중증자폐증 아동들이 한참 동안 제자리를 빙글빙글 돌고도 어지러움을 전혀 안 느끼고 평상시대로 뛰어가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이거 전 깜짝 놀랐었는데 제가 이것도 몇번 사례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애가 코끼리 돌이 같이 뱅글뱅글뱅글 돌면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 휘청하고 쓰러질 텐데 딱 잡고 그냥 걸어가요. 이거는 전정감각계가 막 회전감을 갖다 만들고 있을 때 뇌는 그 감각을 못 받는 거거든. 이런 아이들이 방방이를 뛰어줄 때그 평형감각하고 자기의 중추신경계가 연결되는 느낌을 회복을 하는 거예요. 회복을 하고 그 상태에서 자기 신체 인식이 되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이 과정을 통해서 행복감도 느끼고 자기 신체감도 느껴지면서 실은 손상된 전정감각계와 중추신경계의 연결고리가 회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인식과 쾌감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거라고. 이거는 치료술이에요, 치료술. 치료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침대에서 방방방방 뛴다? 이건 자기를 치료하고 있는 행위야. 이 아이가 어딘가 높은 데 올라서 방방 뛴다? 이건 자기가 전정감각계의 감각을 갖다가 다시 자극을 줘서 중추신경계 자극을 주면서 자폐적인 그 감각처리 체계를 회복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행동이 아니라고. 문제행동이야. 애가 정신사나워, 산만해, 위험해, 막 이러면서 무조건 제지를 하려고 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자기를 회복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봐도 이건 엄청난 권장사항이야. 권장사항이야. 그래서 트램펄린을 설치해 주는 게 필수예요, 이런 거는. 그리고 정기적으로 아이하고 같이 오히려 방방이를 뜨기를 넌 권유해요. 응? 아이가 뛰면 방방이도 두개 사서 아빠 뛰고 아이 뛰고 같이 뛰면서 손잡고 뛰고 놀고 이럴 때 아이는 방방 뛰면서 사회성이 같이 발달하기 시작한다고요. 자, 제 끝마무리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복잡한 설명은 다 접어두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아이가 팔짝팔짝 뛸때 아이들이 행복해진다는 거다. 쾌감을 느낀다는 거다. 이를 두고 옳지 않다거나 보기 흉하다거나 그만두게 하라는 건 자폐 아동들에 대한 폭력일 뿐이다. 오히려 아이들에게 트램폴린을 마련해주고 부모가 함께 뛰며 뛰기를 격려할 때 자폐 아동은 의사소통을 할수 있는 감각적 상태의 가꿔짐을 우리는 모두 이해해야 된다. 같이 뛰는 게 정답이에요. 뛰게 해주게 트램폴린을 사주고
같이 뛰면서 눈을 같이 마주 보면서 같이 웃으면서 같이 뛰면 때 아이하고 플로어 타임이 되기 시작하고 상호작용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오늘 팔짝팔짝 뛰는 이유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